그러니까 너의 이상형이 네. 뭐야? 그러니까 뭐 이광수. 왜지? 일단 저는 이렇게 큰 사람을 좋아하고,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큰 사람을 좋아하고, 그러니까 그런 분은 그냥 큰 거라면은 뭐 서장훈 형이나 아니, 너무 그런 식으로 너무 하려면 우리가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어떤 데이트? 일단 요즘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같이 산책하면서 그냥 뭐 수다 떨거나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이런 약간 헐리우드 스타일이네. 강아지 산책 데이트. 어? 전화온다. 주윤아 전화온다. 어 누나. 너 어디니? 나 지금 여기 총.. 아니 뭐 누가 왜 그래 전화하자마자. 지금, 어 형 안녕하세요. 형! 아 우리 데이트 자리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. 누나! 나 지금 데이트 중인데 나 다시 전화할게. 진짜 너무 오래. 어. 이상형의 사람. 꼽은 사람 찾아다니신다고 그래요. 승윤이가 내가 이상형이래. 아니 와, 진짜 그래서 만난 거예요 지금요? 데이트 하려고. 진짜. 아니 근데 나는 이게 광수가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뽑아서 이게 온 걸 거 아니야? 네네. 아,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난 추접스럽다고. 추접스럽다고. 너무 추접. 아니 데이트 시작이에요. 아니 승윤 씨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승윤이가 얘기를 했다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나를 좋아하냐고. 와 이게 잘 모르는데 본인이 알고 있어. 무슨 얘기야 지금. 아 승윤아 기억이 안 나? 너 그런 걸 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. 아 잠깐만 이게 세계적인 모델한테 진짜. 아 그래서 제가 찾아서 봤어요. 아 내가 이런 말 했구나. 언제 했는데요? 제가 한 몇 년 됐어요? 그거 진짜. 야 그거를 왔어. 뭐야. 야, 너 그러면, 어, 너무 추접스러워. 야, 지금은 아니다. 지금도잖아. 네, 지금도 해요. 지금도 이상형이래요. 네. 아, 근데 왜 그 당시에 왜 그런 건데? 아, 그 당시에 그 장기하 씨가 물어보셨어요. 어, 런닝맨 재밌게 하다 오셨냐. 아, 아 형, 이런 거 좀 장난할게요. 괜찮아? 아, 언니. 괜찮아? 아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. 런닝맨 재밌게 하다 오셨냐. 런닝맨 멤버 중에서. 아 그래 그러니까. 어. 아 런닝맨 멤버 중에서였어?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있다고. 런닝맨 멤버 중에서. 그러니까 지금 승현이가 런닝맨 멤버 여섯 명 중에서 아니란 말이야. 여섯 명 중에 이게 빠졌네. 아 그러면은 승현아 이제 진짜 네. 요즘 이제 진짜 연예계 통틀어 진짜 네. 약간 이상형은 누구야? 이광수요. 아 정말 쳐. 이거 다 지났어. 서로가 상당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네. 나, 어, 나 지금 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.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. 식사했나? 아니요. 그럼 밥이나 먹으러 가자.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아니 나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식사를 밥을 안 먹었다고 지금 승현이가. 주변에 뭐 있어? 카페 같은 데 있어요. 카페? 그럼 거기 갈까? 아이스 커피 두 잔 하세요. 네, 저는 원래 약간 이렇게 특별한 거 하는 것보다 이런 거 좋아해요. 일상적인 거. 나도 네.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. 네. 근데 여자친구 있으셨을 때 이렇게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지 되게 오래되시지 않았어요? 카페는 진짜 오랜만이에요. 그렇죠. 정말 신스티로 나 계속 보여. 아니, 내가 좀 봐요. 나 가만히 있었잖아. 형, 계속 보이시는데? 책상 좀 잠깐, 책상 좀 잠깐 놓고 계세요. 나 지금 아 내가 음료 나오면 내가 딱 먹고 갈게. 아니 시선을 상상하니까. 먹고 갈게. 알았어.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조금 서로한테. 아. 왜냐면